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어썸 블리스 바디 프로필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디 프로필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운동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과정을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 사람은 운동 유튜버니까 전문가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괴리감이 살짝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인 구독자들을 뽑아서 조금은 어설퍼도 현실적인 다이어트, 현실적인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두 달 남짓 준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예 운동을 안 한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지만 전혀 대회나 바디 프로필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함께할 참가자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는 차보입니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비건으로 이번 다이어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미식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기까지 두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시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이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구나. 먹을 게 없다는 사실. 두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차박! 두 번째 참가자는 민댁입니다. 민댁은 저번에 제가 진행했던 이벤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던 친구인데 이번에는 어떤 재미난 모습으로 특별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뭡니까? 저는 이제 파워리프팅 하고 있는데 네. 또 체중이 줄면 좀 낮아진다. 실행수가? 네. 하지만 좀 높이는 목표로 실을 싹 가감하면서 찌르면 예? 저요? 그렇게 하죠. 다음 참가자는 전코입니다. 전투 코끼리 같은 허벅지를 가졌다고 해서 전코라는 별명을 가진 전코님.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다이어트 플랜은 아직까지 없으시죠? 저는 하루 한 끼 먹거든요. 일시 하루에 500칼로리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물로만 하고. 그래요? 500칼로리만이요? 아니면 500칼로리를 줄인? 500칼로리만 먹어요. 현실 다이어트. 다음 참가자는 저희 바디 프로필반의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지안님입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매력을 가진 지안님,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 이름이잖아. 나제 네, 보고 왔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뭐하세요? 다음 바디 프로필 참가자는 서프입니다. 서프는 바디 프로필반을 지원할 때 제 채널이 노잼이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약 2년 전 파워리프팅 대회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어썸블리스 형님을 지켜봐왔습니다. 아, 이 사람 노잼이다. 마지막 참가자는 라프입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뽑았는데 뽑고 나니 가장 몸이 좋더군요. 안녕하세요. 23살 라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는 자, 이렇게 해서 참가자들과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막막하지만 한번 그냥 차근차근히 그냥 재밌게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재미난 두 달간의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밌을 것 같고 다행히 어떻게 뽑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벌써부터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희 바디 프로필반은 60일 뒤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계획이고 바디 프로필의 일정 부분은 고릴라밤을 만드는 무브모어라는 곳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어썸블리스 채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다이어트를 자극시켜줄 예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다이어트의 꿀팁과 함께 소소한 재미들을 녹여내보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